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물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복을 가지고 물회를 만드는데요. 집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재료로 하시면 됩니다. 회가 있으면 회감으로 하셔도 되고요. 냉동 오징어를 삶아서 넣는다든지 소라를 삶아서 넣는다든지 뭐 해삼, 회감이 되는 건 다 물회가 되니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육수를 만들어서 미리 이제 얼려 놓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육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있으면 사용해 주시고요. 고춧가루 없으면 저처럼 이렇게 믹서기에다 좀 갈아서 곱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5스푼이고요. 종이컵으로는 반컵입니다. 생강 있으시면 조금만 써주시면 돼요. 즙 좀 내서 쓰면 되는데요. 생강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마늘만 넣고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생강 차를 만들어 놨던 게 있어서 이거를 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양념을 조금 해주는데요. 아주 세게 하진 않습니다. 좀 약하게 해주겠습니다. 물을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다대기를 미리 해서 조금 불려 놓으려고요. 불려야지 나중에 물에 개했을 때 뜨지 않거든요. 물 두 개 넣습니다. 다진 마늘 하나 넣습니다. 진간장 하나 넣겠습니다.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고춧가루가 불거든요. 그래서 물을 제가 한 두 스푼 더 넣었고요. 참기름 한 스푼 넣겠습니다. 20분만 놔두면 불려지거든요. 불려질 동안에 육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면 육수 봉지 그거 사서 하시면 편해요. 그거 한 두 봉지 사서 하시면 되고요. 사이다로도 많이 하시던데 사이다도 편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으시면 이제 물로 하셔야 됩니다. 물 450ml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3컵 정도 하시면 됩니다. 식초를 넣어주겠습니다. 요거를 새콤달콤하게. 자, 식초 저는 소주잔 두 개 넣었는데요. 100ml입니다. 여기 국간장에 여기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을 반반 섞어서 이렇게 하면 소주잔 하나 50ml거든요. 설탕을 넣습니다. 근데 설탕 대신에 뭐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괜찮은데요. 저 설탕을 넣겠습니다. 저는 5개 넣겠습니다. 매실청 있으시면 매실청도 괜찮습니다. 매실청 한 6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 넣겠습니다. 불려진 이 다대기 양념을요 넣고 만들어뒀던 육수, 뭐 혹은 사이다 육수, 또 냉면 육수를 이렇게 넣고요. 육수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넣고요. 비닐에 담아서 이렇게 냉동시키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철사로 만든 링이거든요. 비닐을 이렇게 국물 같은 거 넣으면은 3개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전복이거든요. 좀 싱싱한 걸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깨끗하게 씻으세요. 이렇게 씻으면 까만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세요. 조금 살아있어서 바로 손질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돼요. 이렇게 씻어서 냉동실에 1시간만 넣었다 빼겠습니다. 양념을요 이렇게 얼려놓은 것을 살얼음 끼듯이 이렇게 얼어져 있습니다. 꽁꽁 얼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녹습니다. 내놓으면 금방 한 10분만 지나면은 이렇게 녹거든요. 일단 얼려서 놔두고요. 다른 재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징어를 좀 데쳐서 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빼둘게요. 요 줄기만 쓰겠습니다. 새송이버섯. 오징어가 없으시면 이렇게 새송이버섯 줄기로 대용을 하시면 돼요. 요거 새송이버섯 데쳐놓으면은 잠깐 이렇게 식감이 삶은 오징어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두겠습니다. 오징어 데쳐서 넣으셔도 됩니다. 새송이버섯을 넣고 바로 불을 끄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말랑말랑해집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놔두면 이렇게 금방 해동됩니다. 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배 큰 거 한 개 준비했고요. 좀 부드럽게 썰어주시면 드시기가 좋아요. 깻잎은 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 놨다가 씻으시면 가늘게 채썰어 주겠습니다. 또 식초물에 담가 놨던 미나리입니다. 그
여름이라서 미나리가 조금 질길 때거든요. 미나리가 보드라울 때는 좀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길게 써시면 되는데요. 좀 질길 때는 조금 잘게 쫑쫑 썰어주겠습니다. 새싹 같은 거 있으시면 쓰시면 좋습니다. 데쳐둔 새송이 버섯 줄기입니다. 자, 이제 준비 다 됐고요. 깨끗이 씻어둔 거니까요. 수저를 밑에 놓고 이렇게 바삭 밀어내면은 됩니다. 그러면 내장은 빼놓고요. 내장은 따로 모아놨다가 죽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보면 전복에 입이 표시가 나거든요. 약간 동그랗고 좀 모양이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요게 요 부분을 조금 잘라내 주겠습니다. 이런 게 좀 딸려 나오거든요. 자, 한 번만 헹궈 오겠습니다. 얇게 썰어 주겠습니다. 전복은 다 썰어놨고요. 아까 얼려두었던 양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수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부서지면 이걸로 두드리면 돼요. 근데 이게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녹습니다. 전복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전복, 물, 회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다로 양념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식초입니다. 식초를 소주잔 하나 반인데요. 스푼으로는 7스푼 반입니다. 저건 액젓입니다. 진간장을 반반 섞어서 요 정도 소주잔 하나로 50ml고요. 5스푼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다를 부어주는데요. 400ml에서 한 450ml 정도 부어줍니다. 다대기 양념을 풀어서 또 얼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면 육수 마트에 파는 거 사오셨을 때 활용하는 법인데요. 오늘은 두 봉지 쓰시면 됩니다. 미리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꽁꽁 얼려 얼었을 경우에는 그냥 실온에 놔두면 이렇게 좀 녹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안 녹으면은 그 절구공이 같은 거 있으면 좀 두드려주셔도 좀 잘 부서지고요. 물에 담가 놓으시면 금방 이렇게 살얼음처럼 잘 녹습니다. 요거를 두 봉지를 따서 담고요. 요거는 살얼음이 좀 덜 되어서 제가 이거는 안 따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얼려주시면 돼요. 우선 하나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똑같이 해서 요 양념 다대기를 미리 한 20분 정도 불린 다음에요. 제가 오늘 만든 양념과 냉면 육수 두 개랑 양념이 딱 간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섞으시면 돼요. 냉면 육수가 맛있긴 제일 맛있습니다. 조미료 맛까지 나서 완전이죠. 그냥 아, 이 맛이야. 이 생각이 나요. 고추장 하셔도 되는데요.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해요. 그래서 살얼음이 금방 녹습니다. 물이 또 생기거든요. 이렇게 비벼놓으면. 전복이 꼬들꼬들하니 맛있어요.